집중호우로 고립된 남한산성 인근 마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도로도 끊기고 전기, 가스, 통신마저 목통이 된 그 마을 안으로 저희 백승우 기자가 들어갔습니다. 주민들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. 처참한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. 경기 광주시 건봉리에 위치한 김호옥 입구입니다. 이틀간의 폭우로 연신 토사와 나무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도로는 완전히 차단된 상황입니다. 이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. 이 바로 옆으로 보시면 이 펜스가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뒤에서는 연신 포크레인이 작업 중인데 오늘 내로 정비를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마을 입구는 완전히 뻘처럼 변해 사람 무릎 높이까지 빠집니다. 제가 여기도 한 32년 살았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. 정말 나도 너무 황당하고. 한 시간 넘게 걸어서 도착한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. 집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전신주도 집 지붕으로 쓰러져 전기와 통신이 전부 먹통입니다. 와작작 하늘이 물어앉는 소리가 났어요. 그래 보니까는 대문 앞에 쌓여 있는 거야. 그 네 사람이 그냥 어쨌든 안 죽은 게 다행이다. 냉장고가 제일 급해요. 냉동실에 뭐 넣는 거 다 퍼다 버려야 돼 지금. 3일차 되었어요 오늘. 전기가 제일 급합니다.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. 36시간 넘게 고립됐던 주민 150여 명은 현재 물만 구호물자로 겨우 받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반신불수를 맞으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상하수도는 지금 안 되는데요. 물은 바켓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청에서 주신 물 갖다가 쓰고. 경기도 용인 고기동에서도 하천이 가게를 덮치면서 토사물이 가게 출입문을 막아버렸습니다.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돼 돈을 주고 사람도 불렀습니다. 언제 뭐 어제부터 저 열심히 치우고 있고 인력 사무실에 내 돈 절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갖고 지금 치우고 있고. 마트에는 비에 젖어 팔지 못한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. 여기까지 그냥 상품들이 싹 다 무너져 있고 그 아래 이만큼 진흙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발 넣었다간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.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.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.